2017년 6월 19일 0시 대한민국은 국내 최초의 고리원전 1호기를 영구 정지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구정지란 원자로 관계사업자가 원자로 출력 운전을 영구적으로 정지하는 것으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허가 변경, 다시 말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원안위는 지난 2017년 6월에 고리 1호기에 대해 영구정지를 승인했습니다. 영구정지 이후에도 원자력 안전 법령에 따라 안전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연구정지 이후의 주요 설비인 사용 후 행렬로 저장조, 냉각계통 설비 등에 대해 정기검사와 일상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연구정지 이후에는 사업자가 연구정지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체 계획 등이 담긴 해체 승인 신청서를 원안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리 1호기의 경우 법정 제출 기한은 2022년 6월입니다. 원안위는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해 해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이후에 사업자는 해체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해체 과정에서도 안전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 6개월마다 한수원으로부터 원전의 해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고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해체 상황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원안위는 작업자들이 안심하고 해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체 안전 규제를 수행합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안위는 6개월마다 해체 상황을 점검하는데 그때 면밀하게 해체 작업자들의 방사선 피폭 현황을 확인합니다. 해체 후 부지에 대한 사용 계획은 한수원이 결정합니다. 다만 원안위는 해체 후 부지에서 개인에 대한 유효 선량이 연간 0.1mSv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원전 해체가 완료된 미국이나 독일의 사례를 보면 해체 후 부지는 주로 녹지 또는 산업시설 부지로 재이용되고 있습니다.